4월 7일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충남방송이 후보자들을 초청해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후보들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 강점 등을 들어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가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충남 전 지역에 미세먼지 나쁜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정부에 태안 선박 화재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피해액은 조업 손실까지 포함하면 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진 장고항에서 제철을 맞은 실치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전국 미식가들을 위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충남도가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도내 석탄 화력발전 시설 6기는 가동을 정지했으며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0개소는 조업시간과 가동률 등을 조정했습니다. 기상청은 31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약해지겠지만 기압계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노약자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충남방송이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초청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 또 강점 등을 들어봤는데요. 대담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흥엽 후보는 37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격려를 받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덕산 온천 개발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고덕면 체육관 건립과 봉산 면천 도로 확포장 사업, 서부 내륙 고속도로 시남 IC 개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행정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며 타 후보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군이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계획계장을 역임하고 의회 전문위원과 농정과장, 총무과장의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저희 자산이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신현모 후보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고덕면에서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원이 되면 여성 농업인 회관과 다문화 가정 여가 시설 건립, 마을 회관 운영비 인상과 쌀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출산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부 장관 단체 표창을 받았으며 지금은 예산군 법무보호위원 사무국장을 수행하면서 김장 김치 봉사 활동 및 마을 이장을 7년째 일해오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경일 후보는 3대에 걸쳐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왔다며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 거점을 각각 운영해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고 온천과 등산, 낚시 등 권역별 관광산업을 특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현장을 뛰어들어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 행정을 감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덕산, 고덕, 봉산, 시남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택에 힘입어 여러분들이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방송이 주최한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은 오는 4월 2일 오후 7시 10분 LG 헬로비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후보자 5명 가운데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와 무소속 이니얼 후보는 개인 사유로 대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 병역, 전과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투표 시간, 장소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투표소는 덕산초등학교 등 10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치러질 예산군의회 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4곳과 선거일 투표소 10곳에 투표 전날까지 표면 소독을 실시합니다. 투표 당일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 조치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선거 당일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네. 실치라는 생선 들어보셨습니까? 실치요? 멸치는 아는데 실치는 사실 처음 들어요. 멸치 동생이에요, 실치. 뭐 제가 그 둘의 형제관계까지는 모르겠고 네. 실치라는 생선은 뱅어포를 만들 때 쓰이는 건데 딱 네. 요맘때쯤에만 날것으로 회로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뒤에 사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 회무침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어디서 맛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지역 당진 장고항에서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좀 맛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런데 멀리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실치회를 택배로도 받아서 즐겨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김단비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장고항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은빛 실치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실치에 야채와 양념을 넣고 버무린 회무침은 이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아니 처음 먹어봤는데 고소하고 연하고 맛있어요. 또 먹으러 와야죠. 3월 중순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실치는 5월부터는 뼈가 굵어지고 감칠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만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 당진 장고항 앞바다에서는 하루 평균 2톤의 실치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실치 어장이 있는 만큼 항구 일대는 실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미식가들로 붐빕니다. TV에서 보고 좀 실치 맛 좀 보러 왔습니다. 어떤 맛인지는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먹어봐야 알지. 그물에 걸리면 한두 시간 안에 죽기 때문에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웠던 실치회. 어민들은 급냉하는 방식으로 신선도를 유지시켜 지난해부터 전국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잘 팔리고 관광객들은 전국 어디서나 실치를 맛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드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침에 싱싱한 실치를 깨끗이 씻어서 냉동고에 잠깐 급냉을 시켜서 오전에 시켜서 오후에 택배로 보내드리면 내일 오전으로 받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싱싱하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실치 소식에 당진 장고항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태안 선박 화재 피해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피해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170억 원 이상, 조업 손실까지 포함하면 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관계부처, 각 정당 대표 등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화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군부가 자국민의 겨눈 총구를 즉시 거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은 자원봉사자에게도 폭행을 일삼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의 봄이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향후 20년 비전과 전략이 담긴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충남도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해당하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확정해 30일 공고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경제, 환경, 사람, 복지, 문화 중심의 5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북부 스마트 산업권과 충남 혁신도시권, 해양 신산업권 등 5대 산업발전 권역으로 나누어 상생발전을 도모합니다.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총 141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충남도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대비 2040년에는 충남 인구가 24만 명, 지역 내 총 생산은 28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립대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77명의 공직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개교 이후 최고 기록으로 전년 68명 대비 13.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과별로는 토지행정학과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행정학과와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공직 진출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들었다가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진의 한 찜질방 여자 사우나 내부 화장실에 몰래 숨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목욕 중인 여탕을 촬영하려 하다 손님에게 발각돼 도주하다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원격 수업에서의 초상 유포나 얼굴 평가 등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는 교사와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2.9%가 원격 수업 중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될까 봐 걱정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응답은 651명에 달했고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1,10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사례로는 무단 촬영한 교사 사진을 카톡방에서 돌려보며 외모를 품평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누구나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에 교사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도를 넘는 교권 침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교사 사진을 합성해 이모티콘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예 성매매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교사 노동조합 연맹의 설명입니다. 한편 충남 지역 비초등학교의 교사는 매일매일 교사 커뮤니티에 학부모 때문에 수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게시글이 올라온다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이해하지만 학부모가 옆에서 같이 수업을 들으며 교사에게 참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수업 도중 학생에게 얘가 너의 선생이야라고 무시하는 어투로 비아냥거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임시회를 엽니다. 이 기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등 69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31일부터 4일 동안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도정 교육행정 질의에 나섭니다. 김명선 의장은 행정 각 분야에서 도민의 관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축산 악취 개선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축산 악취 저감 사업비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7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23개의 지역이 선정됐는데요. 충남에서는 당진시와 홍성군이 선정돼 해당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소와 염소 구제역 백신을 다음 달부터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농가 15,000 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와 염소 53만 6천 마리며 접종은 4월 1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됩니다. 사전에 백신을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2주 안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도는 접종 4주 이내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